자, 청진도는 누가 지었습니까? 부따고사 스님이 지었습니다. 자, 언제 지었습니까? 누가 언제입니다. 그죠? 자, 여기서 적어놨습니다. 그죠? AD 425년경에, 그죠? 자, 인도 대륙에서 AD 425년경은 우리 굽타 왕조 시대라 그럽니다. 자, 굽타 왕조는 대표적인 힌두교 왕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도에서 힌두교 체계가 확립된 것이 이 굽타 왕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이 굽타 왕조, 굽타 왕이 인도 최고 성군이라고 이렇게 자랑합니다. 왜 자기들 그걸 그죠? 확립을 했으면 꼭 우리나라도 뭐 세종대왕 그죠? 하든 뭐 그런 식으로까지 그 해당하는 그런 왕조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인도에 있던 모든 철학, 종교, 사상, 뭐 정치까지도 그렇습니다. 제파의 기본 교의서라 그러죠. 인도 말로 숫드라라 그러잖아요. 각 학파의 숫드라가 완성된 시기입니다. 그래서 뭐 역사책이나 이런 거 보면 굽타 왕조의 왕들이 그죠? 인도 어쨌든 인도는 힌두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자이나교도 있고 뭐 정치 서적도 있고 뭐도 있고 많잖아 그죠? 예, 그거를 전부 그 학파의 기본 교의를 정리해서 그죠? 우리말로 하면 문교부에 제출하라고 예, 그렇게 했답니다. 예, 그래서 이 시대에 인도 우리 대표적으로 육파철학이라고 그러잖아요. 육파철학의 기본 숫드라들이 이 시대에 완성이 되고요. 불교도 당연히 그렇고요. 자이나교도 당연히 그렇고. 우리 소위 말하는 만우법전이라고 인도 정치 그 하는 거죠. 만우법전이라고 그러죠. 그것도 이 시대에 완성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만큼 그죠? 인도에서 모든 학파들의 기본 교의서가 완성되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어떻게 됩니까? 아마 굽타 왕조의 왕들의 어떤 명령도 저는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불교 제파의 기본 그죠? 뭐라고 할까요? 그 사상이라 그럴까요? 그게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대표적으로 불교 적통을 자부하는 상자부에서는 이 청정도론을 통해서 물론 나머지 주석서들도 있습니다만은 부처님 원음에 대한 우리 부처님 원음은 사부니까야로 내려오잖아요. 디가 니까야, 마찌마 니까야, 상따 니까야, 앙구따르 니까야 내려오는데, 그죠? 이 사부니까야에 대한 종합적인 해설서, 종합적인 주석서로서 완성된 것이 청정도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적인 요청과 절대로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불교에서 청정도론만 그렇습니까? 우리 북방불교를 대표하는 거로 보면 우리 아비달마 구사론은 꼽잖아요. 예, 아비달마 구사론도 거의 아마 서기로 따지면 400, 청정도론보다 한 5, 6년, 7년 앞서됐을 정도로 똑같은 시대입니다. 바로 굽타 왕조 시대에, 그죠? 북방 아비달마의, 그죠? 그거로, 뭐, 아비달마 구사론 같은 거. 그 다음에 우리 유식의 기본 교의서가 뭡니까? 유식 20송, 30송 이라잖아요. 이것도 물론 세친 스님이, 같은 세친 스님이 있잖아요. 완성을 시켰습니다. 그 정도로 불교의 중요한 기본, 뭐라 그럴까요? 뭐, 그 개요서라 그래야 될까요? 이런 것이 이 시대에 완성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 부따고사 스님이 불교 적통을 자부하는 상자부 불교 교의서로 완성시킨 것이 바로 이 청정도론입니다. 그런 뭐 시대적인 요청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때 당시 지금은 스리랑카 독립된 왕조지만은 무조건 스리랑카는 인도 대륙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부타고사 스님은 인도 분입니다. 스리랑카 분이 아닙니다. 자, 인도에서 아마 이런저런 그 사명을 가지고 그 스리랑카로 가셨고 그죠? 그래서 스리랑카에 가는 거 왜냐면 만일에 스리랑카에 있는 스님들도 있잖아요. 그 만일에 인도 대륙에서 그런 큰 무언의 그죠? 뭐 무언이든 유언이든 압력이 들어왔다면은 뛰어난 분을 내세워서 빠짐없이 그죠? 멋진 상자부 불교의 그죠? 교학서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따고사 스님을 초청했을 수도 있고 부따고사 스님이 스스로 자원해서 갔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그거는 있지 않습니다. 이제 그렇게 했어요. 여기 가서 그럼 이쪽에 큰 스님들이 시험을 다 해봤겠죠. 인도 대륙에 있는 분이니까 이런 분이 해놓으면은 인도 정부로 봤어도 큰 영향력이 있겠죠. 그죠? 그럼 인도 대륙에 있으니까 산스크리트에 대해서는 날고 깊겠죠. 물론 스리랑카에 있는 분들도 잘 하겠지만은 그래도 산스크리트는 인도 대륙의 그 표준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해서 이분을 통해서 상자부 불교가 멋지게 이렇게 청정도론을 통해서 정리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따고사 스님을 통해서 아마 인도 분이 이렇게 했다는 거는 산스크리트부터 해서 그죠? 인도의 어떤 여러 가지 정황을 볼때
뭐 인도뿐이 선택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보여집니다. 예, 그렇게 해서 예, 이 청정도론이 예, 이제 인도 출신인 예, 부타고사 스님에 의해 가지고 그럼 왜 인도에서 안 하고 스리랑카 가서 했습니까? 불교 적통은 예, 스리랑카에 남아 있는 거로 예,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그렇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스리랑카는 섬이잖아요, 그죠? 섬이니까 최초의 우리 그 마인다 장로 있잖아요. 그 아쇼카 대왕의 아들 마인다 장로가 그 BC 3세기 때 스리랑카로 불교를 전했잖아요. 그 초전된 그것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인도는 우체기는 인도는 세계에서 지금도 그렇지만 머리가 제일 좋은 사람들입니다. 구구단도 우리는 구구단하죠. 인도는 지금도 19단을 합니다. 19 곱하기 19까지 합니다. 그죠? 2는 2, 2는 3 이래갖고죠. 그리고 19 곱하기 19까지 그렇게, 그게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그만큼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좋다는 말은 뭡니까? 이거를 보고 슬쩍 바꿀 수가 있겠죠. 아, 정말입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대륙에서는 여러 가지, 우리 좋게 이야기하면은 아비달마의 여러, 18 부파 혹은 20 부파까지 생기고, 그죠? 불교도 또 대승불교도 다양한 불교가 생겼잖아, 그죠? 이제 그런 거를 보면은 우리가 적통의 입장에서 보면은 딴 게 우리가 뭐 변질된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어? 그리고 또 따지면 내거는 뭐 변질 안 됐냐 이렇게 뭐 우리 그걸 가도 논쟁은 합니다만은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도 그죠. 스리랑카는 섬이기 때문에 원래 전래된 거를 그죠. 고스란히 잘 간직하고 있었을 거라고 어느 지역보다도 그죠. 어느 지역보다도 잘 간직하고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그 잘 간직된 교서를 그죠. 딴 게 첨가 안 되고 잘 간직된 교서를 인도 사람인 뛰어난 천재 부타고사 스님을 뭐 초청했거나 안 그러면 자원해서 왔거나 이렇게 해서 부처님의 즉통교서를 그저 정리해낸 게 청정도론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초기 불교에 관한 청정도론을 능가할 그저 초기 불교 그 뭐 이해서라 그랬고요. 그런 거는 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뭐 북구사 남청정 하는데요. 구사론하고 청정도론은 사실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구사론은 아비담마 논서고요. 이거는 부처님 말씀에 대한 논서거든요. 물론 구사론도 이제 암경을 인용하면서 그걸 합니다만은 그죠. 뭐 읽어보신 분들은 저는 읽어봤습니다. 두세 번 읽었어요. 물론 한자로는 못 읽었습니다. 한글 번역된 거로 읽었는데. 그리고 청정도론도 지금 다 그 나름대로 그 읽어봤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두 개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그 관점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만일 그렇게 본다면 그죠? 우리가 남은 그죠? 그 가운데 청정도론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북방으로 보면은 그죠? 그 구사론이 아니고 구사론 아비달마 구사론이잖아요, 그죠? 아비달마 문헌이지 아비달마에 대한 주석서지 니카야에 대한 주석서는 아닙니다. 꼭 북방에서 그죠? 청정도론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을 꼽아라 하면은 해탈도론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탈도론이 북방에서 지어진 거 아닙니다. 이 해탈도론도 어디서 지어졌습니까? 스리랑카에서 지어졌습니다. 좀 이따가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그죠? 이 해탈도론은 청정도론이 나오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된 문헌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스리랑카 입장에서 보면 적통이 아닙니다. 그죠? 조금 이슬이 들어간 걸로 보기 때문에 AD 8세기쯤 되어서 이제 우리 아바야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무해산사파라고 합니다. 좀 이따가 제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8세기쯤 되어서 스리랑카에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적통이 아니라고 해서, 그죠? 예, 뭐, 어쨌든 압력을 넣기나 움직이나 해서, 그죠? 스리랑카에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빨리어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이거는 인도 대륙에서 있잖아요. 워낙 잘된 책이라 해서 인도 대륙에서 13세기까지도, 그죠? 그, 있었다는 그 기록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뭡니까? 중국,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중국으로 전래돼서 중국에서 한문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중국에서 어쨌든 저 인도에서 그때 당시 두루마리로 해갖고죠. 뭐 현장 스님이 그걸 울루메고도 가고 말에다가 있잖아. 조랑말로 해다가죠. 그 경전 두루마리를 막 수십 개씩 해서 조랑말, 우리 그림이나 뭐 이런 거 보면 그 나오잖아요. 조랑말 수십 마리를 끌고 있잖아요. 그 경을 다 등에. 그때 제가 말로, 그 조랑말로 해갖고 경을 울루면 공덕으로 지금 이 번역하고 있고, 그죠? 요걸 또 부처님 원음을 갖고 떠드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죠?
그때 뭐 비행기가 있었던 거 아니고, 그죠? 배로 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예, 그래서 조랑말 타고 파미르고 뭐 해발 한 5,000m 된다 그러잖아요. 그거를 넘어서 중국으로 와서, 그러면 엄청난, 무조건 많은 분량을 가져왔잖아요. 그런데 중국에서 다 번역된 거 아닙니다. 전체로 보면 10분의 1도 아마 번역을 못 했을 겁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엄선해서 번역할 거 아닙니까? 왜냐면 요새 같으면 노트북 딱 갖다 놓고, 그죠? 앉아가 두드리는 거죠. 그래서 엄선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좋다 싶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건 이 해탈도론이 중국어로 6세기 때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려대장경에도 들어있고요. 해탈도론 한글 번역은 우리 그 고려대장경이죠, 그죠? 동국역경원에서 한글 번역된 한글 그 대장경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은 그걸 한번 사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 해탈도론은 지금 남아있는 거로서는 이 중국어 번역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스리랑카 만들어진 스리랑카에서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적은 저 그거 한다고 한번 비교해서 봤거든요. 참 잘 됐습니다. 그러고 부따고사 스님이 분명히 이 해탈도론을 의식하고 청정도론을 썼습니다. 그 정도로 있잖아요. 이 책에도 똑같아요. 좀 이따가 그 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데다가 우적은 우리 이제 청정도론은 칠청정을 으뜸으로 하잖아요. 그죠? 청정 체계를 으뜸으로 하니까 특히 해품, 반야품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아주 상세하게 쓴 겁니다. 해탈도론에는 그런 상세한 거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중국어로만 남아있습니다. 지금 한역으로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30몇 년 이때 벌써 그죠? 일본 불교학자하고 스리랑카 그 소마 스님인가? 그 유명한 스님입니다. 진짜 그 영어도 잘하시고 있잖아요. 하는 그분인데 이 스님하고 일본 그 불교학자가 이 해탈도론을 영어로 옮겨보자 이래가지고 워낙 중요한 책이니까 그렇게 하다가 이제 2차 대전 일어나서 그죠? 그걸 하고 해서 2차 대전이 끝나고 1957년인가 잘 모르겠어요. 그때 영어로 번역되어서 지금 스리랑카 BPS 있잖아요. 거기서 출판돼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대가 있는데요. 저 영어는 잘 못합니다만 영어 번역 보니까 한글 번역된 것보다 훨씬 알기 쉽습니다. 무조건 한글, 저도 그런 사람이지만, 그죠? 한글 번역하는 사람들은 조금, 무조건 좀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그 구하기도 쉽습니다. 꼭 봐야 되겠는데, 책 없으면 못 보겠다는 분은 뭐 저한테 빌리달라 하면 어떻게 하면 그죠? 빌리드려가 뭐 제로서 복사해서 보시는 수도 있겠지, 그죠? 예, 그래서, 어쨌든, 자, 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린가 하면은, 이, 이제, 해탈, 그래서, 청정도론과 버금가는 요 북방 자료를 들으라 한다면, 구사론이 아니고, 우리는 이 해탈도론을 들어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니카야에 대한 주석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죠? 구사론은 아비달마 구사론입니다. 아비달마에 대한, 즉, 논장에 대한, 뭐 종합적인 주석서지, 그죠? 경장에 대한 주석서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해탈도론도, 북방불교의 주석서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은 스리랑카에서 만들어진, 그죠? 그 남방불교의 주석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북방에서는 중국에서도 참 아쉬운 게요. 중국에서 암경이 소개됐잖아요. 암경에 대한 중국 사람들도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인구가 많고 이라는 거죠. 불교적으로 봐도죠. 정말로 뛰어난 천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죠? 암경에 대한 청정도론의 버금가는 주석서를 한번 남겼으면은 지금요 아주 좋을 건데 우선 중국에서는 뭐 암경은 그죠 아주 그러기 작은 거로 그죠 재분정과 암실에서 그죠 예그 뭡니까 똥꾼들이나 보는 그죠 그런 거로 취급을 해버려가지고 예, 암경에 대한 아시다시피 주석서는 하나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니카야든 아함이든 초기 불교에 대한 후대 분들의 주석서는 예, 상다부 불교 혹은 스리랑카 저쪽 전승만 남아있고 대표적인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니 해도 어떤은 청정도론입니다. 보면 볼수록, 그죠? 보면 볼수록 청정도론은 정말로 멋진 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 비교할 수 있는 것으로는 해탈도론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야기하다 보면 길어지는데 그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누가 언제 AD 425년경에 자 해탈도론도 거의 청정도론보다는 앞서됐는데 거의 비슷한 시대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누가 언제 어디서 스리랑카에서 그냥 스리랑카를 하면 안 된다 그랬죠? 뭐라 적어놨습니까? 스리랑카의
예, 상자부 불교의 근본 사찰인 마하위하라에서 이렇게 딱 됩니다. 그죠? 마하위하라는, 마하는 크다는 말이죠. 그래서 함자로 옮기면은 대사로 옮길 수 있습니다. 위하라는 말 그냥 우리 성운이니까 절로 옮기고, 그죠? 그래서 스리랑카의 마하위하라에서, 스리랑카의 마하위하라가 어디입니까? 바로 상자부 불교의 그죠? 그 근본 본산입니다. 우리 본산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상자부 불교의 본산이 되는 대사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스리랑카에는 우리 그죠? 크게 종파가 세 개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되는 게 우리 그죠? 마하위하라는 대사라 해서 그죠? 그 상자부 불교의 본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상자부 불교와 서로 그죠? 그거로 하고 있던 그, 뭐, 방등부라고도 뭐 표현하고, 뭐, 그럽니다만은요. 그래서, 아바야 길이라는, 또 절이 있었습니다. 아바야 길이, 예, 위하라가 되겠죠. 그죠? 자, 바야는 뭡니까? 바야는 우리는 그 두려움이잖아요. 그죠?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다 외자로 번역했습니다. 그 아는 부정접두입니다. 그래서 아니까 그 두려움이 없으니까 무예가 되겠죠. 그죠? 아바야는 우리 빨래에도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무예, 길이는 산이죠. 그래서 무예 산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아바야 길이, 즉, 무예 산사에서 만들어낸, 그죠? 그 불교 교학서가 아까 말씀드린 해탈도론입니다. 해탈도론입니다. 자, 이거는 그 위무띠 막가입니다. 원문은 그죠? 해탈은 위무띠잖아요. 이무띠 도는 막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대사에서 나온 것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청진도론입니다. 위수띠 막가. 막가는 똑같이 다 들어갑니다. 근데 상당히 이걸 의식하고 쓴 게 맞지, 그죠? 우리 객관적으로 보면, 그죠? 그래서 이 분명 먼저 나온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이 아바야 길이가 그 왕의 후원을 많이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아주 번성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지금 뭡니까 위무띠 막가라는 이 그죠 멋진 그죠 그 책도 해서 그죠 자기들 그 교서를 그 하고 근데 실제로 있잖아요 실제로 이 두 개를 비교하고 위무띠 막가가 그죠 그죠 그 아바야 길이 거기라는 게 있잖아요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만큼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아바야 길이에서도 빨리 3장 있잖아요 이거를 근본으로 하거든요 이걸 근본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그 있잖아요 그러고 우리 그 소마 스님부터 해서 그죠 일본 그 학자하고 해서 책 번역해 난 보면 이제 소마 스님이 그 한역된 거잖아요 한역된 거를 일본 사람하고 하면서 있잖아요 워낙 이분이 뛰어난 분이니까 그 뭐 나오는 구절을 빨리 구절을 주로 다 밝혀놨어요 그만큼 똑같습니다 이건 있잖아요 청정도론이나 이런 데서 그죠 위무띠 막가에서 이야기하는 거를 비판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봐야 아 그렇군요 그런데 별그런 차이 없어요. 아주 어떤 그 특수한 부분 있잖아요. 특별한 부분에서 이거는 이래 보면 안 된다 하는 그걸 비판해서 일반적인 것은 놀라울 정도로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저 스님 구라치는지 어떻게 알아?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사서 보십시오. 예? 해탈도론 한글 번역 사서 보시고요. 이거 잘 안 된다면. 요새 영어는 한국이 영어 무조건 잘하잖아요. 유치원부터 영어하는데. 영어로 된 거 보십시오. 영어가 그렇게 어려운 영어 아닙니다. 좀 어려우면 어땠어요? 스마트폰 내놓고 영어 똑똑똑 두드리면 막 팍팍팍, 그죠? 그렇죠? 그죠? 예. 저도 그래갖고 영어 그 잘난 척 하잖아요. 예? 뭐, 그 아래 한글 보면 영어 사진 대고 F12 탁 눌리면 톡 튀어나옵니다. 그죠? 맞죠? 그죠? 예, 그래갖고 보면 갖다 넣으면 바로 톡톡톡 나오잖아요. 예, 그렇게 보면은 예, 영어 번역된 게 어떻게 보면 그죠? 그 이해하는 데 훨씬 쉬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이제 이런 뭐 의식, 이런 배경 하에서 부타고사 스님이잖아요. 위수띠만 위수띠, 위무띠 똑같습니다. 위무띠는 해탈을 하는 목적은 근본 목적은 똑같습니다. 여기서 위수띠는 청정입니다. 무엇이 청정입니까? 부타고사 스님이 무엇이 청정이라고 밝혀놨습니까? 열반이 청정이라고 밝혔어요. 그럼 이거는 열반도론입니다. 그렇죠? 열반이나 해탈이나 열반이나 실제로 그죠? 근본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죠? 막가까지 똑같이 밝히고 있잖아요. 그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그죠? 이 아바야 길이의 이 해탈 도론을 의식하고
책에까지 똑같습니다. 그럼 이건 주석서죠. 경에 대한 주석서입니다. 그럼 주석서를 쓰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가장 중요한 부처님 말씀을 경을 인용을 하고 이 구절에 대해서 주석을 해나가야 되는 게 상식 중의 상식이잖아. 그렇죠? 자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탈도론도 똑같습니다. 경전 상위단 니까에 나오는 구절 한 구절. 어떻게 하면은 해탈을 얻는다 하는 그 구절 한 구절을 인용합니다. 어떻게 하면 해탈을 얻겠어요? 불교에서. 개중에 사막을 닦아서 해탈을 얻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 구절을 가져와서 해탈을 도론하십니다. 그럼 부타고사 스님도 똑같이 뭡니까? 우리 좀 있어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죠? 통찰지를 갖춘 사람은 개의 국권이 있어서 마음과, 그죠? 통찰지를 닦는다. 개중의 사막으로 청정이라 불리는 열반을 실현한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 부타고사 스님도, 그죠? 개중의 사막을 들고 있고, 그죠? 이 무해산사파에서 나온 이무띠막과도 개정의 사막을 통해서 해탈을 얻는다. 여기는 뭡니까? 개정의 사막을 통해서 청정이라는 열반을 얻는다. 이것밖에 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내용까지도 있잖아요. 특히 정품이잖아요. 수행품에 들어가면은 우리 그 삼매 닦는 거 있잖아요. 거의 같은 이야기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방법으로서 청정도론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언제, 어디서, 자, 어디서, 마하위하라, 대사입니다죠? 대사가 왜 중요합니까? 자, 상자부 불교의 정통 본산입니다. 그래서 대사에서 오히려 아바야 길이를 의식하고, 그죠? 이거를 뭐, 속된 말로 하면 제압할 수 있는 멋진 청정도론이라는 책을 만들어서,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청정도론 같은, 그죠? 그 다음에 주석서 문헌들이 있잖아요. 부타고사 스님이 주석서를 16개나 썼잖아요. 디가니까 주석서 등등에서죠. 이런 멋진 작업을 했기 때문에, 우리 그렇잖아요. 상대방이 그냥 제압이 됩니까? 우리 속된 말로 경쟁을 한다면, 그죠? 월등히 실력이 뛰어나야 되잖아요. 뭐 돈이 많거나 실력이 많거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죠? 월등히 그 뛰어난 그 통찰력 지혜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또 정통이라고 그죠? 추앙을 받았고 그래서 8세기 되면은 아바야 길이도 사라집니다. 지금 저 스리랑카 가면은 무해산사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어딥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걸 이런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으면 이 스마트폰 한번 찾아보고 딱 이 자료를 만들어 와야 되는데 요새는 이게 안 됩니다. 적색에서 하면 전에는 적색에서 잘 튀어나왔거든요. 저 한 두세 번 가봤어요. 있어요. 저, 스리랑카 어디 있어요. 예. 지금도 제일 큰 거, 이제 그 뭐, 완전, 완전히 그 껍데기만 남아있지만, 그래 있습니다. 그때 당시 얼마나 번성한 문파였을까 하는 거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청정도로는 적통을 자부하는 대사, 마하위아라에서 예, 만드는 거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무엇을 청정에 이르는 길로 해석되는 청정도론을 그죠? 청정도론을,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어떻게 했습니까? 개정의 사막을, 칠청정의 방법으로. 그렇죠, 그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그죠? 우리, 뭡니까? 위수띠 막갑니다. 돈은, 여기서 돈은 어떤 게 돕니까? 그래 하면 무조건 팔정도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도하면 팔정도입니다. 그런데 청정도론에서는 어떤 게 도입니까? 사막입니다. 개정의 사막입니다. 야, 그러면 스님이 지금 구라친 거 아니냐? 에? 스님은 죽으라고 팔정도로 했는데 청정도론, 이 권위 있는 청정도론에서는 개정의 사막이 도라네. 그렇잖아요. 청정도. 그죠? 도는 개정의 사막입니다. 그러면 구라친 거 아니냐? 스님이 잘못됐거나, 뭐, 부타고사 스님이 이상하거나, 야, 도가 사막이냐 팔정도냐 뭡니까? 작년에 다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똑같습니다. 그죠? 자, 도라는 걸 보면은 이미 경에서 팔정도라고 도는 팔정도라고 우리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예를 들어서 사성계에서 고진멸도 설명하면은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하면 어떤 게 도성제냐 이러면은 팔정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는 팔정도인데 내용을 따지면은 이거는 개정의 사막이라 해도 됩니다. 됐죠? 팔정도 중에서 정견, 정사유. 첫 번째 두 가지는 뭐에 해당됩니까? 그죠? 우리, 여기로 보면은 사막으로 보면은 해학에 속합니다. 맨 마지막 해학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정어, 정업, 정명은 우리 그죠? 어디에 해당됩니까? 개학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정정진, 정념, 정정 이 세 가지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예, 삼매품, 정품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표현법이 다를 뿐입니다. 자, 그런데 사막이라 하면은 더 포괄적이죠, 그죠? 뭐 그래서 우리 청정도론에서는 개정의 사막을 가지고 그죠? 그 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용으로 보면은 사막과 팔정도는 똑같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어떻게 합니다? 개정의 사막을 칠청정의 방법으로 됐죠. 여기 칠청정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도는 청정도 할 때 도는 개정의 사막입니다. 자, 그런 개정의 사막이면은 뭡니까? 사막도라 해야 되겠죠. 삼학도론 얼마나 멋집니까? 삼학도론 해야 되는데 왜 청정도론이라 했습니까? 그거는 개정의 사막을 우리 상자부 불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뭡니까? 개정의 사막을 칠청정 체계로 설명하는 체계입니다. 됐죠? 그래서 개정의 사막은 팔정도로도 경에서는 팔정도로 이미 부처님께서 개정의 사막이 팔정도하고 같다는 거로 그 디가니까 같은 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개정의 사막은 팔정도로도 설명이 되는데 특히 상자부에서는 개정의 사막을 칠청정으로 설명하는 체계입니다. 일곱 가지 청정. 됐죠? 그래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상자부 불교를 대표하는 이 청정도론을 그죠? 완성하면서 그죠? 개정의 사막을 칠청정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제목도 뭡니까? 사막도론이라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열반도론이라 안 하고, 그죠? 뭐라 했습니까? 청정도론이라 했습니다. 칠청정은 그 밑에, 저 우리 1페이지 맨 밑에 나와있죠? 그죠? 그건 좀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청정도론은 개정의 사막이라는 방법론을 칠청정의 체계로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목도 청정도론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왜? 자, 청정도론 왜 지었습니까? 청정도론은 자, 청정으로 일컬어지는 열반을 실현하는 길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 우리 청정도론 제1장 다섯 번째 문단에서 그죠? 여기서 청정은 열반을 뜻한다. 여기도 인용해 놨습니다. 그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 청정도론을 지은 이유는 뭡니까? 불교의 목적이 뭡니까? 불교의 목적은 아, 이것도 3분 만에 딱 간단하게 정리하고 우리 좀 쉽시다. 불교의 목적은 뭡니까? 불교의 목적은 행복의 실현입니다. 포괄적으로. 그죠? 포괄적으로 행복의 실현입니다. 중국에서는 이고 등락이라고 옮겼습니다. 괴로움을 여의고 행복을 얻는 것. 맞죠? 우리 성철스님 백일 법문 제일 앞에도 불교의 목적을 이고 등락이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성철스님 백일 법문 다 보셨죠? 그 앞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괴로움을 여의고 행복을 얻는 것. 사실 괴로움을 여의고 행복을 얻는 게야말로 우리 이제 불교의 진리인 사성제 체계입니다. 그렇죠? 고집 멸도,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에서 고성제는 괴로움을 이야기하고 있고 집성제는 괴로움을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성제, 집성제는 왜 말씀을 하셨습니까? 괴로움을 여의는 구조로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괴로움의 원인인 갈래를 싹 소멸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열반이 정립됩니다. 그 열반을 여기서는 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괴로움이 소멸된 경지가 열반입니다. 괴로움이 소멸된 경지인 열반은 어떻게 해서 실현됩니까? 당연히 괴로움의 원인을 가래를 없애면 되겠죠. 가래는 어떻게 해서 없어집니까? 어떻게 해서 괴로움을 소멸합니까? 간단합니다. 도를 닦아야 됩니다. 도. 개정이 사막 닦아야 되고 팔정도 닦아야 됩니다. 그죠? 그게 바로 도성제입니다. 열반은 도를 닦아서 체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행복의 실현입니다. 행복은 초기 불교에 보면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금생의 행복, 내생의 행복, 궁극적 행복. 정말 수백 번 했습니다. 자, 금생의 행복은 여기서 어떻게가 중요하죠? 금생의 행복은 어떻게 실현됩니까? 보시, 지계, 학문과 기술. 수백 번 했어요. 좀 가짠다는 표현을 짓고 계시는 분들인데 존경합니다. 아,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것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불교신자들이. 그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보시, 지계, 학문과 기술을 통해서 금생의 행복이 실현됩니다. 두 번째는 내생의 행복입니다. 내생의 행복은 어떻게 실현됩니까? 예, 보시와 지계입니다. 보시는 저는 그죠? 봉사하는 삶이고, 지계는 도덕적인 삶이라고 옮깁니다. 그래서 보시와 지계는 금생에도 좋고, 내생에도 좋고, 그렇죠? 이 도리는 뭐하고 왔다 했습니까? 아무리 시간 없어서 해야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 치고, 가지 잡고, 꽁 먹고, 알 먹고. 그런데, 임도 보고 뽕도 따고는 아이고. 왜? 내용이 불건전하기 때문에. 예, 요 작년에 수백 번 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행복이 뭡니까? 궁극적 행복이라고 그러고 궁극적 행복이 뭡니까? 열반의 실현입니다. 자, 열반은 어떻게 해서 실현됩니까?
법을 통해서 실현됩니다. 그죠? 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교학과 수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교학은 이론이고 수행은 실천입니다. 이론과 실천을 통해서, 교학과 수행을 통해서 열반은 실현됩니다. 교학의 주제가 뭡니까? 예. 초기 부처님께서는 여섯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온처, 개근, 재연. 아, 이제 드디어 본론을 들어왔어요. 자, 요번에 있잖아요. 요번에 10주 동안, 오늘 아니니까 9주 동안 우리 불자님들하고 같이 공부해 볼 주제가 바로 이 온처, 개근, 재연입니다. 그죠? 이거를 청정도론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그동안 다 했지만은, 그죠? 초기 불교 이해를 통해서 다 했지만은, 자, 청정도론에서는 특히 아비달마의 방법론을 많이 가져옵니다. 청정도론에서는 이, 그죠? 온처, 개근, 재연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우리 이제 그 다음 시간부터 공부해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온처, 개근, 재연. 수행의 주제는 뭡니까? 37보리분법. 그죠? 대표적으로 37보리분법 혹은 개정의 사막 혹은 사마트 윗바사나 하는 거죠. 이런 수행 체계를 통해서 합니다. 듣고 보면 너무나 당연한데 한국 불교에서는 아직 이렇게 정리해 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 아무도 없는가? 아무도 없는 게 맞을 겁니다. 제가 왜냐하면 제가 대불륜 때부터 이렇게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거의 맞는 말일 겁니다. 아, 요새 그래 하던데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런 거의 대부분 저의 영향을 받았다고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조건 또 이야기하다 보면 좀 쑥스럽습니다. 아, 그래서 좀 교학과 수행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는 그래서 해탈 열반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저는 여섯 단계로 정리를 했죠. 세계 최초입니다. 정말로 이제 남방에 뛰어난 분들이 왔는데 경에 나타나는 이 말씀을 왜 정리를 못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건 정말 제가 세계 최초입니다. 자, 어떻게 합니까? 자, 온척액은 재인으로 본다는 건 첫째 보니까 해체해서 보기입니다. 해체 한 번 안 나오나 했죠, 그죠? 해체해서 보지 못하면 법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부 개념적 존재에 빠져 삽니다. 개념적 존재를 해체해서 보려는 노력이 불교를 하는, 즉, 우리 해탈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첫 번째 노력입니다. 해체해서 보면은, 그죠? 자, 그래서 해체해서 보기입니다. 해체해서 보면 뭐가 보입니까? 해체해서 보면 무상, 고, 무아가 보입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무상이나 고나 무아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염오가 일어납니다. 뭐가 염오입니까? 웩! 욕입니다. 그죠? 예. 눈들이 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염오가 일어나고, 염오가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욕. 예? 즉, 탐욕이 싹 빗발합니다. 이욕이 되고, 이욕이 일어나면 해탈이 일어납니다. 됐죠? 그죠? 이렇게 해서, 그죠? 해체해서 보기, 무상고, 무아, 염오, 이욕, 해탈,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로 구경 해탈지가 일어납니다. 됐죠? 그죠? 제 이야기가 아니고 경 상유자니까에 말해도 한 400군데에 부처님께서 정형구로 이렇게 정리해서 나타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우리는 해탈 열반을 실현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죠? 그런 열반을 실현하는 방법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개정의 사막에 초점을 맞춰서, 그죠? 그 청정으로 표현되는 열반을 실현하는 방법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 이 청정도론을 부다고사 스님이 지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요렇게 정리했습니다. 그죠?